네, 성사님, 우리가 이제 갈릴리의 바다에 갔다가 나오면서 이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가 이런 목선을 타고 고기를 잡았을 거란 이런 게 발견된 거죠?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 배는 한 2000년 정도 된 것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동의를 했고요. 2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목조로 만든 배다 이렇게 이제 지금 발견. 된 것인데요. 이 배가 이렇게 그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거의 원형 그대로 이렇게 발견된 거는 1985년에서 한 86년 사이에 엄청난 이 가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노사르 키부츠 앞에 지금은 이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변 그 장소에서 물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예, 그곳에서 이제 한 뱃머리가 이렇게 나무 뱃머리가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 아까 영화처럼 이렇게 와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있었던 실제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배로 사용되었던 그 배로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와, 근데 어떻게 2000년 동안에 이게 썩지 않고 발견될 수 있을까요? 이 나무인데 이 갈릴리 바다의 이제 밑바닥에 보면 우리로 말씀드리면 그냥 그 진흙이 아주 많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진흙 안에 이 나무가 이 배가 이렇게 안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공기하고 접촉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스터리하게 이곳에서도 너무 신기하게 이 배가 잘 보존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타셨을지, 실제로 베드로가 또 그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정말 이 배를 탔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그렇죠. 실제로 탔을 확률도 있는 맞아요. 그때 당시에 배로 발견됐기 때문에 이 키노사르 실제 이 배가 굉장히 유명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그때 이런 정도의 배를 이렇게 축조하고 고기를 잡을 정도 되면 그래도 어부로서 우리도 시골에 가면 모든 어부들이 이런 배를 소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맞습니다. 호미 가지고 와서 조개 캐고 그런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배는 많지 않았을 거다. 네.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 베드로가 사실은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알려져 있기도 굉장히 좀 어우니까 좀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무식하고 뭐 이렇게 좀 옛날에 뭐 농부나 어부들이 또 학업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베드로가 선주로 나오죠. 배를 그렇죠. 가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안정된 생활과 그리고 또 굉장히 부자였을 것이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내려놓고 또 주님을 따랐다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또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배를 볼수 있는 것은 현대 최근에 이제 순례객들이 보는 거죠. 이게 언제 발견됐습니까? 발견된 이제 그 85년, 86년 사이에 이제 그렇게 가뭄이 돼서 그때 발견이 된 거고요. 한 5년 전에 이 배를 이제 다시 다 복구해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5년 조치를 하고 전에 여기 왔던 분들이 이걸 못 봤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코로나 때또 3년을 빼면 뭐 정말 이걸 본 분들은 많지 않겠군요. 그래서 우리 코뿔소 목사와 이스라엘 한 바퀴는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미 순례했지만 못 보는 것들도 이렇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됐구나 하는 거를 정보를 주는 것에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네, 야 감격적이네요. 내가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네, 안 만지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다음 장소로 가겠습니다. 네. Что-то от церкви «Живой Израиль». А. Аминь. Мы сегодня первый раз увиделись с ними. Аминь. Я и мы с ними вместе. А, да. Арба. Да. Шукран, шукран. 코프스 목사, 갈릴리에 있죠. 갈릴리 하면 유명한 그런 포도가 있을 텐데, 갈릴리 피, 갈릴리의 유명한 베드로 피시라고 그러나요? 예,
피터 피시라고 해요. 피터 피시. 미안합니다. 제가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네, 베드로 물고기 맞죠. 이게 바로 이제 현지에서 사시는 선교사님과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그 로컬 채채 목사와 차이입니다. 네. 자, 선교사님 그러면 그 이 여기 이렇게 이 피터 피시를 먹는 방법들이 있겠죠. 먼저 한번 소개받고 또 보겠습니다. 네. 아, 먹는 방법은 첫 번째는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이 피터 피시가 그 튀기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마다 이제 어떤 조리법이 있는 것 같은데 튀겨서 일반적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양념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몬을 뿌리고 그 다음에 소금을 많이 이렇게 뿌리셔서 이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사실은 영상으로만 보고 10만 삼켰던 그걸 주님 보시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직접 먹게 또 해주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많이 이렇게 와서 먹어보셨어요? 네네. TV 올 때마다 꼭 요청하는 게 꼭 베드로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근데 고기도 담백하고 이제 그 이렇게 갈릴리에 가다 보면은 그 피쉬가 조그만 것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네, 아주 이렇게 꼭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은 꼭 먹고 싶어하는 고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달 되나요? 여기 코리아로? 배달 되죠? 지금은 제가 just ask 한번.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 배달하죠. 네. 예, 우리 광고 나오잖아요. 뭐 바닷가에 뭐 예, 짬뽕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빵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순서 메인이 나오기 전에 네, 예, 피타 빵을 자, 그럼 가지고. 피타, 아, 이건 무슨 빵이에요? 예, 피타 빵이라고. 무조건 피타로 다 넣는군요. 피타. 네. 아, 피타 빵이랍니다. 그럼 이거는 뭐 어디에 찍어 먹죠? 여기 후무스라고 하는데요. 아, 후무스하고 이것도 있고. 예, 한국에도 유명하게 이제 강냉이콩, 병아리콩, 예, 병아리콩, 네, 병아리콩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올리브유를 뿌려놨습니다. 이게 찍어 드시면 좋습니다. 저번에 베들레헴 갔을 때도 이걸 찍어 먹었는데 그런 종류의 빵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빵 이름은 다르지만 예, 네, 피타, 이게 동그란 이 빵을 피타빵이라고 하고 아, 네. 정말 많이 먹습니다. 아랍 사람들도 많이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먹고 주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게 보시면 여기가 열려 있잖아요. 아, 여기에다가 아, 넣어서 먹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걸 발라서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야채들을 넣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이 병아리콩을 만들어서 튀기기도 해요. 그게 이제 플라펠이라고 아주 유명한 네. 여기에서 튀겨서 넣기도 하고 또 야채들과 또 뭐 소고기나 닭고기 이런 거를 넣어서 먹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김밥 같은데 약간 맞아요. 이제 다른 이렇게 중동의 좀 다른 모양의 김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군요. 맞아요. 이게 이스라엘 호텔의 식사는 거의 대부분 이거는 뭐 기본으로 나오는 거죠? 네, 네, 네. 주식이죠. 이걸 피터 빵이라고 그래요? 피타. 피타. 이름. 피타. 피타는 베드로? 아, 피터는 아니고요. 네. 피타. 왜 피타인가요? 나는 이것도 베드로 이름을 넣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 그렇진 않아요. 네. 빵의 이름이 피타. 그냥 피타군요. 네, 네. 저는 여기 이제 뭐 상술로 피타 고기, 피타 빵 해버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하여튼 뭐 빵을 먼저 먹으니까 네. 너무 좋네. 소스가 어떤 걸 찍어도 맛있는데요? 이거는 그 피클인가요? 아니, 이게 모든 식당이 있지는 않는데 네. 아랍 식당에 가면은 이게 약간 매콤새콤해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이 이걸 좋아하는데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소스를 이게 소스 이름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저희가 한국 분들이 가면 여기다가 네. 더 맵게 만들어요. 아, 고추장 가져와가지고 네. 섞어서 아니 여기에서 매운 고춧가루를 팝니다. 고춧가루가 이스라엘 수산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네. 코리안이라고 슈퍼 스파이시 아주 맵게 달라 그러면 진짜 더 섞어서 이렇게 맵게 해주는 식당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한번 제가 넣어볼까요 이거를? 네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넣어도 되나요? 네네. 이거는 오이 같고 오이하고 여기는 뭐. 또 이렇게 네. 그 약간 요구르트를 섞어서 저희 왜 한국에도 네. 샐러드 할 때 요구르트 샐러드 드레싱 만들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맛이 납니다. 아, 요구르트군요. 이것도 넣어도 될까요? 네네. 다 소스 섞어서. 넣고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당근도 네. 좀 넣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야채. 네. 샐러드 그리고 이것도 버섯까지 있네요. 네, 버섯이 있습니다. 네, 버섯도 넣어보겠습니다. 네. 아, 나무... 방금 하늘에서 이거 넣으라고 좀. 네, 이거 넣으면 안 되시겠죠? 나뭇잎이. 자, 여기 네 이거는 네. 이 소스도 먹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이게 네. 지난번에 식당 가셨을 때 왜
그 가지 그림 있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저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가지 그림 맞아요. 가지를 정말 많이 먹어요. 근데 가지를 통째로 구워서 껍질을 벗기고 네. 속을 이렇게 가지고 먹기도 하고 아, 가지 속이 또 가지 채 먹기도 하고 그래서 가지가 예전에 식고 아, 가지 속이었군요. 가지 얘기하니까 또 가지가 나와. 아, 그렇게 방금 가지가 나왔어요. 내가 또 그림 붙지 마셔. 네. 이쌈배 말로서 한테 살라텐 비야다김 비서. 네. 지금 이렇게 나. 보시면 네. 이 가지를 이렇게 불에다가 통째로 구워서 이제 이렇게 먹는 요리가 가지가 굉장히 엄청 크네요. 네. 자, 이거 먼저 먹고 가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온갖 그 다양한 이런 소스들을 네. 다 넣는데 한번 먹어보시죠.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어요. 정말 맛이 없는. 그럼 저희도 같이 한번 네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와, 정말 맛. 나는 이게 특별히 이게 맛있어. 네, 이 소스가 네. 이 소스가 매콤해서. 네. 저는 그냥 찍었어. 와. 맛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향에 따라서 소스가 어떤 걸 넣은 방향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요. 그죠? 네. 아주 맛있습니다. 아, 우리 찍으신 분들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아,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함께 드시죠. 네. 여러분들은 더, 얼굴보다 더 맛있게 먹는 게 배가 좀 더 고플 거니까. 네.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지를 한번 먹어볼까요? 네네, 가지를. 그걸 드시고 저는 이제 가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지를 그냥 양념이 됐네요, 이거. 네, 다 됐어요. 중간 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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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요. 바로 지금. 어, 정말 놀랐어요. 네, 그러나 또 촬영을 해서 헌신을 해야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운데? 이 포크로 드시면은. 와,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요. 네, 네 드셔보세요. 표현이 안 돼요, 정말. 네.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그리고 먹고 싶네요. 또 이제 여기에다가 어떻게 드시냐면 왜 레몬을 여기에다가 여기는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제일 많이 먹는 그 소스 중에 하나가 병아리 콩으로 만든 호모스라는 건데 네네. 또 그와 동시로 타임이라고 깨가 많이 나와요. 깨를 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뿌려서 같이 먹는 것이 아주 조화가 더 좋습니다. 깨소스. 아, 근데 이 까지 요리가 네. 무슨 뭐 고기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렇죠. 올리브유를 넣었나요? 네. 이렇게 맛있죠? 네, 대부분 여기서는 올리브유로 같이 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가 불에다가 바로 굽기도 하는데 주로 올리브오일을 많이 같이 씁니다. 나 이 피시 피터 피시 보다도 이게 더 좋아요. 아, 이거 가지. 저기 가지를 요리한 거.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나 피터피시 가지... 먹어야 됩니다. 아, 네. 피터피시. 도둑하고 해서 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스페셜하게 오늘. 네. 이거는 이거를 칼로 잘라서 먹을 수 있겠죠? 아, 잘라서 포크로 드시면. 내가 이걸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이거 좀 수준 있게 먹어야 되는데. 네. 좀 컨트리 스타일로 하고 왔습니다. 간을 소금을 좀 하시면 더 맛있을 텐데요, 목사님. 네, 네. 좀 소금을 뿌려서 드시면 우리나라 생가지 무침 또 있어요. 맞아요. 생가지인데 네. 소금을 뿌려보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가지. 양념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목사는 이런 멘트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 소금이 들어가니까 맛을 내네. 이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겠지만 전부 다 내추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건강한 식탁이구나 하는 생각이 예, 드네요. 네. 네네. 와. 야. 정말 이거는 완전히 스페셜로 나왔습니다, 네. 목사님. 어, 땡큐. 원래 이렇게 배에 안 나오는데 네. 오늘은 배에 띄웠습니다. 아, 배에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네네네. 배에 띄웠습니다. 나중에 다르다고 볼 수 있대요. 네. 와, 와. 와, 도서 에브리바디 겟 잇? 네네,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 피터 고기가 나왔는데요. 피터 피쉬답게 배에다가 담겨져 이렇게 왔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마치 그 갈릴리 바다가 저기가 지금 전경이 보이는 데서 피터 피쉬를 먹고 또 배에다 이렇게 인테리어가 된 인테리어라고 말하나요? 장식된 이런 고기를 먹는데 선생님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요? 레몬을 위에 이렇게 짜서 뿌리시고요. 네. 그리고 아랍
친구들은 보면 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레몬을 꼭 남겨놨다가요. 네. 이 생선을 손으로 어느 정도는 만져야 좀 잘 먹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깨끗하게 먹고 난 다음에 이 레몬으로 닦아요. 그러면 비린내가 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네. 소금을 많이 아, 하셔서 조금 더 나는 많이 뿌리려고 해요. 네. 이게 네. 비린내가 좀 작게 나는 거죠? 네. 네. 비린내나 뭐 고기 어떤 맛에 이런 레몬이 들어가면 맛이 더 좋아진다니까요. 제가 아주 좀 심하게 뿌렸습니다. 네, 소금을 뿌리셔서 네, 한번 이제 많이 뿌려요? 네네. 네, 원하시는 대로 소금을 좀 많이 뿌려야 맛이 있다고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많이 뿌리지는 마시고요. 네. 그러다가 또 조금 더 네. 너무 많이 제만 믿고 또 맛없게 먹었다고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자 우리 한번 먹어보죠. 자 우리 그리스 김 맛이 어떤지 그리스 김께서 먼저 좀 먹고 제가 이렇게 좀 찬양도 예쁘게 해서 네, 대접해 주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먹고 맛을 좀 얘기해 주세요. 맛있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맛있다는 말을 한 5초 터놓으니까 5초 하면 예,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그러셨어요. 네,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기 약간 대구? 나도 덤을 줘야 돼. 맛있어요. 고기 자체는 도움이고요. 도움, 네. 도움. 정말 맛있어요. 아, 맛있네요. 네. 아주 담백하고 네. 깨끗한 맛이죠. 정확한 이름은 역돔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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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돔돔. 이 고기, 이 고기 이름이? 아, 이 고기 역돔이라고 해요. 역돔. 예, 한국으로 역돔입니다. 아. 네. 역돔. 물고기 전문가가 오셔서 딱 보시더니만 바로 아시더라고요. 그 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가 네. 있는데 왜 말씀에 이렇게 물고기에서 동전이 나온 거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팀이 올 때 그 팀 전체에 한 마리에다가 동전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먹다가 동전을 발견하면 너무 기뻐하고 그러는데 다음에 코뿔소 팀이 오면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러면 이 팀들이 먹을 때 네. 동전 하나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동전 받은 분한테는 제가 성전세 면제 한 박스 선물해 드리는 걸로 와 이 팀들 하나 선물 좀 넣으라고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받는지 모르겠지만 네. 야자 한 박스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얼마나 기대되죠? 네. 네. 정 감독님 어떻게 한번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아니 야자 대추 한 박스 별로 탐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이것만 찍나요? 아니면 아니 그냥 소금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소금만 해서 담백하게들 많이 좋아하십니다. 예예. 예. 그래서 소스는 예 소스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냥 입에는 그냥 먹는 그냥 소스 없이 담백하게 네. 드시는 게 한국 분들은 더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파는 곳이 있나요? 네 식당 가면 네. 네. 이런 식으로 가격에 네, 이름이 네. 피틀스 피시라 그래가지고 네. 메뉴에 아예 있습니다. 아 그럼 예루살렘에서도 즐길 수 있군요. 네 예루살렘에서도 네. 있습니다. 아 그러나 또 갈릴리 가서 먹는 거 또 다르죠. 다르죠. 우리가 속초에 가면 네. 속초의 그 중앙시장에 네. 해 먹는 시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고기요 속초 고기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먹어야 맛이 나죠. 속초 그 온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갈릴리를 두고 이 베드로 고기를 먹는 거는 다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이 사장님이 상술이 대단하시네요. 네. 이게 한국에 홍보한다고 하니까 테이블을 옮겨주시고 의자를 네. 옮겨주시고 이 배에다가 보통 접시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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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배에다가 이 배에다가 생선을 옮겨서 완전히 홍보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가게를 홍보해야 될 텐데 이 가게 이름이 뭐죠? 더마리아. 더마리아. 예. 더마리아. 더마리아. 네. 더마리아. 네, 더마리아 식당이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갈릴리 오신다면 반드시 더마리아 식당에 오시고 이분들은 테이블을 옮겨주세요 하면 테이블을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런 그 열정을 가진. 열정은 가졌는데 일단. 네. 한번 여쭤는 봐야 여쭤는 봐야 됩니다. 계속 여기 코프소 TV 해주고 왜 안 해주냐 싸우면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네. 네. 이런 카메라가 와야 해주는 거지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가능성이 네, 많죠. 네, 네, 네.
자, 오늘 이 피터피쉬를 먹은 소감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푸스 목사와 이스라엘 한 바퀴 시청자들에게 꼭 갈릴리에 올 수 있는 축복을 제가 믿게 해달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이 갈릴리에 와서 이 피쉬를 먹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가 피쉬를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